네, 김지환 씨가. 네, 김지환 님께서 오늘 게스트 조합 최고네요. 밴 노래 먼저 듣고 재정 씨 노래 들었더니 같은 이별을 한 연인이 서로에게 쓴 노래 아, 같아요. 그러네. 힘든 사랑을 정리한 여자와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남자 입장 같달까요? 그렇죠. 그런 내용이네요, 정말. 헤어져줘서 고마운데 네. 딱 끝냈는데 남자 혼자 다시 태어나시면 다시 뭐 만날 거고 막 이렇게 약간 아니, 그러면 질질 끊는 너무 느낌이네요. 뻔하지만 네. 우리 박지정 씨는 그렇게 네. 네.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남자 입장을 해보신 지가 꽤 됐잖아요. 저는 많이 오래됐죠. 네. 네. 연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있고 네.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예. 아,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예. 준비되어 있죠. 그래요? 저도 예. 만나야죠. 예. 만나야죠. 예. 네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본인이 좀 사랑파예요? 저는 사랑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럴 자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번 없었고 안 해봐서 그런 거지. 우리 밴은 어때요? 어떤 게요? 뭐 나에게도 사랑. 좀 사랑의 올인 사랑이 온다면 아 올인 완전 올인이에요. 그렇게 아픈 사랑을 해도 네.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거죠. 막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저런 감성이 그러니까요. 저는 완전 올인 그게 너무 문제예요. 그러니까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건가요? 네. 어떤 사람한테 좀 끌리나요? 이렇게 보면 저는 그냥 느낌이 잘 맞으면 느낌이.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이상형 질문을 받는데 네. 이상형 질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렇죠. 없죠. 진짜 사실. 만나다 예, 보면 예. 이제 맞아야 느낌이 맞고 뭐 이야기하다가 이 점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간 친구들을 보면 네. 그런 남자들을 보면 자상함에 먼저 반하는 자상. 자상. 저는 눈 보고 저 눈 보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 누군가가 있어도 둘만 이렇게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렇게 좀 교감하는 걸 굉장히 자상한 눈을 맞추는 저도 남자. 저도 눈 이렇게 잘 선배님하고 눈을 맞추는 눈을 맞추면 아주 무서워서 저는 꼬꾸라지죠. 그냥.